선생님들 모습을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돼요. 왜냐면 지금 건강하시지만 좀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나라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. 선생님 지켜준 나라는, 그쵸? 결국 다음 세대, 저 같은 다음 세대, 더 어린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근본은 누구예요? 선생님들이잖아요. 그때 싸웠던 그게 사라지면,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하는 거야.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요, 사람들은. 그래서 선생님들 모습을 기록하고 육성으로 남기려는 거야. 들려주려고. 저희의 운이 좋아서 지금 선생님들을 뵙고 인사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지만 지금의 10대들은 선생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자, 카메라입니다. 하나 둘. 옆에 선생님 옆에 한 분 혹시 모르니까 받쳐주세요. 그리고 있습니다. 선생님 카메라 보실 거예요. 네. 국가 유공자라면 우리 생명을 바쳐갖고 겹들하고 싸워갖고 이 자리를 이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나도 그래도 나라를 지켜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나갔던 거예요.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. 마지막! 나라에서 감사합니다. 유교조정이라 하지만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공부도 거지 못하고 군대에 들어갔지. 죽지 않기를 다행이지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90이 다 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. 어떻게 들었어요?